Hi everyone, this is Lisa from the Problem Consulting Agency.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what co-op programs are and what types of co-op program might be suitable for your own sake.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프라블럼의 리사 원장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코옵 비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회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캐나다 학교 자체 내에서 프로모션들이 많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막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아무래도 잡 옵션의 기회가 조금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돼서 코옵 비자에 대해서 여전히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일단은 캐나다 코옵 비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지금 이렇게 핫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하나는 캐나다에서 취업 비자를 애초에 한국에서 받아가지고 오실 수 있는 LMIA나 LMIA 제외할 수 있는 직업군에서 취업비자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비자로 들어오셔서 학생비자인 상태에서 근무를 하는 상황인데, 이 코옵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마지막 학생비자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학생비자와 코옵비자는 다른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같은 겁니다. 단지 코옵비자는 학생비자와 그리고 워크퍼밋을 섞어놓은 상태예요. 왜냐면 알고 계시겠지만 코옵비자 프로그램 자체가 뭐 6개월 동안 공부를 하면 6개월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이 개요에 맞게 6개월 동안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비자, 그리고 워크퍼밋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나와요. 그런데 가끔 이게 비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1년 학생 비자를 전체를 다 받고, 그리고 1년 워크퍼밋을 다 받아가지고 총 2개의 비자를 가지고 공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기간이 좀 긴 분들, 1년 공부를 하고 1년 실습을 하는 코옵 비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1년짜리 학생 비자가 먼저 나오고 워크 비자는 나중에 여기서 연장을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본인 잘못은 아니고요. 국경에서 혹은 아니면 공항 지나가실 때 그 공항 감독관이 어떻게 내주는지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승인이 되었다면 그 부분은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실 테니까 이렇게 짧게 코옵 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캐나다 코옵 비자와 국공립 학교와의 차이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코옵 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항상 학생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리스크가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코옵 비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들어오시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이민을 목표로 들어오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은 코옵 비자는 사실 국공립 학교를 나오는 것과는 달리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3년짜리 워크퍼밋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이제 코옵 비자를 제공해주는 학교들은 다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영주권을 노리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워크퍼밋이 결론적으로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캐나다 경험이 있으셔야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렇다는 소리는 캐나다 코옵 비자로 들어와서 취업을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내가 자신이 없어요. 그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내가 취업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아니면 나는 여기 와서 그 코옵 비자를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 취업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영어가 내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힘들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 내가 코옵 비자로 들어와서 나의 최종 목표는 영주권을 따면 좋지만 나는 좀 경험을 해보고 영어 실력을 좀 늘리고 싶고 캐나다의 워홀 비자의 약간 대안책인 느낌으로 들어오되 그래도 졸업장이 남는다라는 그런 장점으로 보시고 들어오신다면은 완전 강력 추천하는 비자예요. 그래서 영주권을 목표로 보시는 분들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 나는 리스크를 안고 들어오더라도 짧고 저렴하고 경제적이고
가능성을 보고 들어오겠다라고 하시면 코어 비자로 들어오시는 게 좋고, 가족 단위로 들어오신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배우자 워크 퍼밋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의 자녀 우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국공립 학교를 가시는 게 맞아요. 뭐, 본인의 결정을 저는 항상 존중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개인적인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나는 싱글이고, 영어를 좀 잘하고, 그리고 이민에 대해서 되면 좋겠지만, 안 돼도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약간 마음이 있고, 그리고 나는 원체 내가 자신감이 넘치고 취업이 좀될것 같다, 자신 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목숨 바쳐서 이력서를 3, 400개를 돌리더라도 취업을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오신다면 코어 비자를 오세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나중에 학생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실 때, 만약에 코어 비자가 끝난 후에 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취업이 안 되면 한국 가시는 거예요. 한국 가기 싫어요? 그러면 방법이 워킹홀리데이가 남아있다면 5호를 오픈을 하시는 거고, 아니면 학교를 더 가시는 거고, 이거 두 개밖에 사실 없거든요. 아니면 뭐 관광비자로 돌리는 방법도 있긴 있지만, 근데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리면 가장 짧게는 한국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나와요. 코어비자 취업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인턴을 빵빵하게 넣어주나요? 뭐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저는 이 마지막 질문이 너무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거든요. 코어비자 관련했을 때. 근데 좀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전공 과목과 너무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눈이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면 호텔 경영, 정말 이거는 진짜 한치의 의심도 없이 말씀드리는 건데, 호텔 경영으로 코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이러신 분들 있어요. 아, 나는 4성급 뭐 메리어트나 페어마운트 같은 호텔이 아니고서는 나는 일안할 거야. 나는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하지 않으면 일안할 거야. 하우스키핑을 누가 해? 하우스키핑을 여기까지 와서 내가 해야 해? 이런 마인드로 들어오셔서 코어피저로 내가 영주권을 딸 거다? 불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원래 호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인터널 취업이라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하우스키핑으로 들어가셔도 본인이 일을 잘하면 프론트 데스크로 넘어올 수 있어요. 이런 각오가 없이 그냥 코업을 했으니까 학교에서 잘 취업을 시켜주겠지, 학교에서 좋은 곳을 넣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에 100% 의존을 하고 오신다면 사실 불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발품 팔고 내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는 일단 영주권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어 라는 각오로 들어오실 분들은 오셔도 좋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코어 비자가 끝나고 졸업장 얻어서 한국에 가셔서 스펙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런 장단점이 있는 비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알맞은 비자는 아니에요. 대신에 저렴하죠. 여기의 장점은 저렴하고 학생들에게 더 입학할 수 있는 입학 기회가 넓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마지막에는 이 졸업장을 한국에 돌아갔을 때 스펙으로는 쓸 수가 있다라는 점. 또 지금까지 제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저는 코어 비자로 들어온 사람이고, 처음에 들어올 때, 그리고 영주권을 땄어요. 코어 비자로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제가 고생했던 방식들, 저 와서 너무너무 힘들었고, 영어를 좀 하고 들어온다고 했지만서도, 영어를 좀 못하는 편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들어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와서 취업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노력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저는 이력서만 해도 800장을 넘게 돌렸던 것 같고요. LMIA 스폰을 받으려고 잡을 한 8번을 넘게 바꿨으니까,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누가 수저로 이렇게 떠먹여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찬밥 더운밥 가리면서 취업을 할 거야 라는 마인드는 좀 내려놓고 오셔야지 영주권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마지막으로 당부할 거는,
마찬가지, 영어. 왜냐면 다들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취업이 잘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추세요. 내가 가지고 한국에서 일을 했던 경력을 살릴 수 있을, 있는 스킬이 있다. 예를 들면 나는 컴퓨터를 잘한다, 디자인을 잘한다, 요리를 잘한다, 아니면 한국에서 오랫동안 회계를 배웠다. 이런 거를 사용을 할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학벌보다는 경력을 더 중요시하고, 이 사람이 실제 현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일을 빠르게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같이 일하는 팀원들과 얼마나 잘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영어 커뮤니케이션.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뭐 IELTS로 리딩 리스닝의 점수가 되게 높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인터뷰는 면대면으로 고용주랑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나 저는 영어 하나도 못해요. 저 취업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돼요. 이거는 현실적인 거죠. 그럼 내가 영어를 못하면 어디를 가야 돼요? 그러면 영어를 안 쓰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스피킹과 대화가 필요가 없는 과목들에 대해서 취업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네이티브인들이랑 같이 싸웠을 때 비즈니스를 예를 들게 되면 마케팅이나 비즈니스나 이런 세일즈 쪽은 말빨이죠. 아무래도 입으로 팔아먹는 직업들이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서 영어를 잘한, 태어나고 잘한 네이티브 애들이랑 싸웠을 때 영어가 안 된다. 그럼 취업이 안 되겠죠. 왜냐면 나는 이걸 팔 수, 뭔가를 팔 수가 없을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도 무역 쪽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외국어를 하는 거에 자체에 대해서 장점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순수 비즈니스는 한국도 그렇겠지만 여기도 취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니시 마켓이라 그래서 다른 애들이 좀안 가는 곳, 내가 좀 몸이 고생을 하더라도 취업이 잘 되는 곳, 이런 쪽을 바라보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과목들이랑, 그리고 저는 코어 비자를 하더라도 로컬 애들이 많이 가는 코어 비자에서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쪽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뭐, 결국에는 학생분들이 저렴한 코업을 찾는다고 해서, 뭐, 새로 신생 학교들도 들어가실 수 있고, 아니면은 뭐, 한국에서 한국 대부분의 유학원들이 추천을 하는 대형 유학원들, 대형 코업 학교들을 많이들 선택을 하시고 오시는데, 이거는 본인 결정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굳이 저는 강요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디를 가시든 본인이 행복한 곳에 가시면 돼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고, 영어 잘 하고 졸업장을 잘 따면 돼요. 그런데 가끔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다 설명을 해드리는데 안 믿으세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현지에 와 있으면서 보니까 이게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코어 비자로 오실 분들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게, 과목, 내가 무슨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냐. 물론 학비도 중요하겠지만, 영주권을 목표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과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하고, 두 번째, 내 영어 실력을 신경 써서 온다. 그래서 학교를 들어오고 오시기 전에 미리 영어 점수를 만들어서 오세요. 여기서 무슨 영어 공부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IELTS를 베이스로 공부를 하되 회화 공부를 추가로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뭐, 다른 또 궁금한 점, 코어 비자는 어떻게 승인을 받는지,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가능한지, 영어 점수가 없어도 학교를 들어올 수 있는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노 프라블럼 컨설팅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상담 신청이나 카카오톡 혹은 아니면 유튜브 밑에 답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